이게 무슨 소리냐? 카메라가 있으시면 확대하실 수 있을 텐데 여기 눈이 있거든요. 눈, 눈, 코, 코끼리. 아 잠시만요. 와! 이런 거는 매우 곤란해요. 저희 친언니께서 이거 보고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. 너무 신기하다고요? 보이세요? 아 정말요? 네 코끼리. 15바퀴를 도니까 정신인가 보네요. 네, 하지만 마지막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. 이름 최수미. 나는 쌀을 위해 나는 쌀을 잘 먹는 수미다. 하지만 수미칩을 제일 좋아한다고 네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. 하지만 저희에게는 아직 호텔 숙박권이 남아있다. 네, 저희를 위해서 달려주실 오늘의 선수. 네, 그러면 바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부가 어떠세요? 마지막인데. 아 사실 무슨 번호를 꼭 뽑을지 아주 걱정이 되는데요. 일단은 저기 13번과 9번에 너무 몰려있어가지고 저 오른쪽을 노려보고 싶은데 그러다가 리셋을 누르면 어떡할까? 리셋 그냥 다시 누를까요? 네. 아 좋아요? 네. 안 돼요? 아 네 저는 아직 10바퀴도 안 돌았지만 저희 친구들은 지금 20바퀴째 돌고 있거든요. 네 이제 한 번 더 리셋 누르면 30바퀴째 돌면 돕니다.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저는 저의 목표는 1번? 2번? 1번 어딨죠? 아 1번 저겠네요. 아 저 2번 하겠습니다. 2번. 2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과연 성공할 것인지는 몰라요. 오케이. 좋아요. 아 좀 무서워요. 아 2번이 벌칙이면 어떡하지? 벌칙이면 제가 하는 거죠? 아 일단은 돌아보겠습니다. 네 세상은 유지경답게 한번 정말 돌아보겠다. 아라는 360바퀴를 돌았지만 나는 365바퀴를 돌았다는 최수미씨.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준비 시작. 하나 둘 셋 넷. 아 진짜 안정이야.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. 직진 2번 어, 근데 진짜로 보니까 저희 중에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. 와, 뭐? 근데 2번